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.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, 하반기 고용 대책 등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선 상당 부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